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SJU 학생 숙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써서 보냈네요. 그래요.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배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자, 하나씩 볼게요. 19일자 하나 왔고. 제 달력에다 표시를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보내달라는 것들이 지금, 잠깐만요. 19일자가 왔죠, 지금? 19일자면 이거잖아. 오늘 19일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도 19일자일 거 아니야. 8일자도 왔네요. 8일자, no homewor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뺄게요,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9일자도 와 있는데, 9일자도 no homework라고 된 거를 뺄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9일자인지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잠깐만, 이거, 뭐야? 조금 보죠. 9일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8일자잖아요, 이거. 8일이잖아. 11월 8일 날 했잖아. 9일 아니잖아. 채팅으로 보내놓을게요. 이거 8일자입니다. 8일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러면? 8일이라고 해놓고 보낸 건 뭐야,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얘 7일자잖아요. 얘는 그죠? 11월 7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7일자고. 이건 7일자네요. 우측 하단에 나옵니다. 날짜 나와요. 이렇게 보내놓을게요. 채팅창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8일이랑 7일이 깨졌으니까 9일자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9일자는 노 호머크가 맞죠, 여기는. 숙제 다 했다고 했잖아요.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9일자, 14일자가 아직 안 왔는데. 14일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거는 뭐죠? 얜또 뭐야? 최근에 온 건데, 이것도. 얘가 18일자죠, 그죠? 얘가 18일자예요. 이건 18일자. 얘는 뭐야, 그러면은? 얘도 18일자 같은데, 그럼? 얘가 19일자. 그러니까 이게 19, 18 이렇게 되네요. 19, 18은 빼줄게요, 그러면은. 19, 18은 숙제를 했다. 그럼 16, 17은 했어, 안 했어? 15, 16, 17이 있는데 얘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에 다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9일날도 했어야 되잖아. 일단 숙제 첨삭 지금부터 할 건데요. 온 거는 싹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네 개가 왔어요. 하나씩 These are 볼게요. free. 보자. 32분 걸렸네요. 이것도 그러면은 제대로 실력 늘리면서 할 생각 없이 그냥 하나라도 틀리면 아마 바로 이어서 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한 번에 맞췄는데? 얘는 또 뭐지? 아, 얘는 전체 문장? 다섯 개짜리죠? What do you mean? I am being kind. 난 친절 중이다. 그래요, 왔어. 보면서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안 틀리죠. 잘했어요. 이렇게 다 뭔가 스스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안 그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반복만 하면 그게 잠깐만요. 무슨 소용입니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지. 뭐야? 최근 캠퍼스 나 아, 저렇게 해서 32분 걸렸네. 왜 32분이라 뭐야? 걸렸을까? 98개. 숙제가 많다. 98개면 숙제가 좀 적지 않은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뭐라고? 난 고생했었다. 써왔다잖아요.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버스 왔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장을 그냥 그대로 다 외우려고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보고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일지를 생각해야죠. written이 있으면 이는 write. write의 과거분사니까 읽다가 아니라 쓰다잖아요. 그걸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실력을 높여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과를 파악하는 능력이 높지 않아요. 그런 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렇다고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그냥 아직 안 해본 거야. 난 그냥 그렇게 할 해보면 수 돼요. 없다. 바로 틀리잖아. 그 잠깐만. 버스에 난방을 하나 입고 해야겠다. 그 버스에 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맞춘 것 같고 I like a pot. 이건 어떻게 소리를 좀 들으면서 해보자. I like a pot. I like a pot. I will not be old. 그죠? 초반 부분 안 보고 오늘은 중간부터 볼게요. 이걸 다볼순 없어요. 드로우 24였죠? 드로우 라이트 로우 리틀 난 친구 만난 거 좋아해. 난 친구들 만난 거 좋아해. 잘했습니다. 왜 틀렸다고 했지? 거기 차트가 있다. 잘했고. 드로우 그렇죠. 투부정사 들어가야지. 왜 하다 말지? 게임하는 것 그렇지. 투부정사. 이 마이크업 잘했고요. 많이 잡혔네, 그래도. Will I be right? 그렇죠. 시작하는 데에서 will 들어가는 거 잘했고. 나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해. 맞아요. 잘했어요. 생각하고 있구나. 좋다. I like to play your game. 게임이 아니라 게임스긴 한데, 요 정도만 열심히 해줘도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잘하고 있어요. I will help him. 그렇지. Bin.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 그렇지. 되잖아. 잘하잖아. Do I read the books?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 Who drew? drew가 Who 아니라 draw? draw. 그렇지. I will play with my friend at school. 틀렸죠? I will play with my friend at school. friends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음상 좀 발음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아쉽다. I know about her. 자, 안 읽죠. 문제 안 읽죠, 그죠? 잠깐. 28이잖아. I know about her.
걸레가. 28이었잖아. 20에서 28. 이거 잘못 눌렀네, 그지? 그러면 숙제 해야죠.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네요. 5번 쓰죠. 이거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것을 먼지를 채팅으로 보내놓을게요. 벌레가 있지, 겨울에?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는 벌레가 있는데, 이거 카카오톡에 일단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나는 그녀에 대해 모른다는 I don't know about her.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누구라도 막아야 돼, 이거를. 하는 거 어떻게? 그렇지. I watch TV. 그렇지. I watch TV. 잘했습니다. I will save money. 잘하잖아. 그만 봐도 되는데 더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힐링이 다 되네. 소심. 그렇지. 뭔가 이런 식으로 딱딱 뭐 맞아떨어져 있어. 어떻게? 위에.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지. 그건 Y지. 공부하는 이거는 While. 동안에 While이고. 잠깐. 27. 2에 어떻게? 27. 늘었네. 됐습니다. 오늘 시청하다 오늘 시청했다 시청돼. 너무 잘하는데? 이거 딱히 막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 실력도 늘었고, 태도도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이거 일단, 저 뭐야.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좀 사진 보내놓고 영상 링크도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죠.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과정이 이렇게 좋은데 안늘 수가 있냐고요. 다음 얘는 한 끝쯤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는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며칠자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11월 18일자 어제 거네요. 2가 들어가야지, 이거는. I talk with my friend. Would도 괜찮고. I like to watch TV. 잠깐, 이거 틀렸잖아. 227의 0이죠. I like to watch TV. 어떻게 된 거지? I like to watch TV. 227의 0이잖아. 모르겠다, 이거는 잘. I know about her. I know about him. 그렇지. 자기 스스로 이런 걸다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To 보면서. the game. To play games인데? To the game이라고 하지 않았나? To the game. 틀렸지. To play game. So. Game 하는 것. 그렇지. 난 숙제를 한다. 거기에. 아예 뭐가 뭐가 있다. 있다. 그렇지. 난 게임왕을 좋아한다. 아니지, 게임 난 없잖아요. 너무 많이 좋아한다. 노는 것이잖아. 26? 난 게임왕을 좋아한다. 난 너무 많이 좋아한다. 26 그대로. 오케이. 난 게임한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 I like to watch TV. 그렇죠. 이것도 좀 지켜봤는데, 이것도 좀 지켜봤는데, 딱히 문제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실력 늡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만
해도 들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놓도록 할게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말해주되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면 내가 칭찬 안할 수가 없잖아. 잘하잖아. 자, 또 봅시다. 아, 왜 드렁크 워터? 트렁크 아니죠? 틀렸죠? 아, 왜 잠깐만. 드렁크 버튼 왜 저렇게 밑에다 빼놓고 하냐, 또. 아, 왜 드렁크 워터? 54. 53으로 줄었죠? 틀렸잖아. 틀렸는데 왜 맞았다고 해? 아, 왜 드렁크 워터?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네요. 그럼 다섯 번 써야죠. 초반부를 좀 봐야겠네. 이렇게 해서 몇초 아끼는 것 때문에 몇십 초더 쓰게 만들지 Water.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Any. 잘하네. 뭐 보셔야 돼? 그렇지.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절대 그럴 리 없지. 완료죠. 그래서 00:51인데 01:51이 돼야겠지. 진행 시제. 자, 또 틀리고 또 맞다고 했어. 틀렸는데 또 맞았다고. 그냥 칵 싫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은 계속 낭비되고. 10번 쓰라고 할까? 5번 써야죠. 아, 6번으로 하자. 대충하네요. 6번 씁시다. 아, 왜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내가 5번씩 쓰라고 해도 4시간이 더 낭비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알 거야. 자기가 대충하면 자기가 결국 이겨.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더 바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행 가르칠 수 시제. 없어요, 절대. 틀렸잖아. 잘못 눌렀지? 왜 그러면은 이래?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소용없어. I am being happy. What say you? 틀렸죠? Will 그렇지. I be old? Will이 들어가야지. Will I? 당연하게. 아이 해브 비 노. 그렇게 되겠죠? 잘했습니다. 마이 프렌드 스터디 잉글리시 폴 파이어. 틀렸죠? 마이 자, 몇이었나? 프렌드 스터디 0047. 잉글리시 폴 파이어. 0147 돼야 됩니다. 그렇지, 01, 47, 40, 40 저게 돼야지. 7이 아니라 6. I made robots. I was made 틀렸고. robot. 02, 45. I made robot. 데이비드. 0344 데이비드 yesterday. 됐고요. 그 다음 Am I being happy?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 돼요. Was I old? 따라.
맞았으니까 그냥 It 넘어가고. does occur many 뭐라고? It does 자, 이것도 습관적으로 그냥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멈춰야 돼. occur many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 말하다가도. 그럴 리가 It does 없잖아라는 거. occur many 4, 41이니까 5, How 40. many 5, 40이 돼야지. 그죠? 잘 Right I do. 그럴 리가 없잖아. I give you up. 그렇지. 나 다른 맛이 나간다.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나 비포인 미팅임. 당신이 오기 전에는 before you come이 맞는데 얘를 굳이 과거형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 고쳐주고 싶긴 한데 apkg 파일이 저한테 알아서 지금 고쳐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있네. 다음 것도 봐야겠다.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야지. 요거를 내가 가서 볼게요. 랑크와털 이거잖아. 그 카톡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I will drink water. 나는 물을 마실 것이다. I will drink water. 그리고 다음 32는 또 뭐야? 진행 시제. 오케이. 나는 영어를 5개월 동안 공부해 왔다는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해서 이거 6번 쓰기, 그다음에 이거 5번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싹다 정리해서 보내 놓을게요. 또 다음 것도 봐야 돼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다. 얘는 내가 다시 카피를 빼놓고, 이거는 부모님이랑 있는 채팅방에다가 행동 개선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진짜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해주고는 아이가 바뀔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안 바뀌면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 3분 봅시다. 어떻게 했는데 조금 신중하게 한것 같기도 해요. 틀렸어? 8에 2개. 또 이러잖아. 이몇 언제 거야? 12월 8일 거죠. 옛날 거네. 그러면 이거는 왜 11월 8일 걸 지금 보냅니까? 근데 이게 왜 왔지 나한테? 아, 8일자 전에 거 보냈구나. 이거는 딱히 제가 지금 건드려 놓을 거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숙제 첨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